그날 밤 딸의 전화를 받는 선영 엄마. 개화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울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이모.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마주쳤거든. 북한이랑 우리랑 숙소가 같은 호텔, 같은 층이야. 선영아, 지금은 경기만 생각해. 어? 너 대한민국 국가대표잖아. 그러니까 만나게 해줘, 이모. 안 돼, 그건. 스케이트 신은 후로 나 한 번도 한필아한테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놈의 한필아, 한필아! 선영아. 그 사람이 내 이모라며, 엄마 동생이라며,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냥 서울로 돌아갈 순 없다고! 이 북한의 한필아와 김선영이 이모 조카 사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영이는 그 어떻게 이모라는 생각을 어떻게? 엄마가 얘기해줘서 안 거 아닌가?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 땄을 때 제가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 정말 그럼 엄마도 북한? 엄마가 이제 실향민인 이제, 거죠. 실향민. 해방 직후니까. 한필아라는 큰 인물의 혈육이 남쪽에 가족이 있다. 스케이트 선수란다. 근데 그 스케이트 선수가 조카란다. 이러면 그 어떻게 얘기가 크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게 온통 스포츠면 아니면 사회면에까지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어머니 이름이 한계화 씨였다고. 그 일본가에 났을 때 용케 찾아냈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왕년에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저 6남매 중에 이제 필화가 다섯째. 그래서 개화, 필화, 화자 돌림. 이게 저랑 우리 필화 사진인데요. 우와. 어때요? 이게 저고요. 이게 우리 필화 사진입니다. 비슷하다. 닮았나요? 개화, 개화. 오, 진짜 닮았다, 느낌이. 여기가 개화. 하관 쪽이 타관도 닮고, 네. 코도, 코가 날렵한 게 좀 비슷하다. 느낌도 되게 닮았어요. 옆모습이 닮았다. 진짜 옆모습이 닮았네. 이건 비슷하네. 이건 네. 진짜.